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낙동강 근처 유역에 왔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바로 생태계 교란종 그 중에서 괴물쥐라고 불리는 바로 뉴트리아를 제가 채취 작전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같이 온 분이 계신데요. 바로 하이 여러분 권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획틀 만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심상치 않아요. 안녕하세요. 하이 여러분들 삐꾸팀입니다. 네 오늘 삐꾸님이랑 이제 우리 남자친구랑 같이 오늘 한번 뉴트리아를 포획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포획틀이라는 건데 뉴트리아가 과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삐꾸님께서 준비를 네.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엄선된 재료들만 제가 모셔놨습니다. 제가 삐꾸님의 채널을 봤는데 진짜 네. 재밌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혹시 네.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통 뉴트리아를 설치를 하면은 한 10% 정도 확률로 포획틀에 들어와요. 그 뉴트리아 마음이겠죠? 10%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 뭐 본인 사정이시고. 아, 근데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0년대쯤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식용으로 고기 그다음에 모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이 되었는데 유럽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곳에서도 뉴트리아가 지금 삐꾸님께서 직접 포획틀로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오 저기 내려가셨어요. 와 지금 보면은 되게 음침하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장소입니다. 뉴트리아가 보통 이게 포획틀을 설치하기 전에 이제 삐꾸님께서는 이제 뉴트리아의 흔적을 조금 보시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네네 네, 이 갈가먹은 거예요. 아 갈가먹은 네. 거예요? 아 이게 갈가먹은 네. 흔적이에요? 갈가먹, 이게 부들이라는 식물인데 부들? 부들 네, 이게 두 개 있으면 부들부들 네, 갈가먹어서 성이 많이 났죠 지금. 아 지금 그 드립 하신 거죠?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와 근데 진짜 헌터빵이나? 저랑 반반 섞어. 아 진짜 저도 부들부들스러워. 왕이에요. 거의 이겁니다. 보통 뉴트리아는 이제 채식이어가지고 대부분 채식이어서 이제 나무 뿌리나 이렇게 수초의 뿌리를 많이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수질이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냄새도 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포인트인데 이쪽에 포획틀을 하나 설치해 놓으셨다고 미리 하셔가지고 한번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다가 포획틀을 또 설치할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오 이거 똥 아닙니까? 이거? 어? 똥이에요 이게? 먹어보시면 예? 맛을 아니, 몰라서 먹어 초식이라서 괜찮아요. 오 진짜요? 오 진짜 드시네. 여러분들 또 발견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아, 명백하다 이거. 예, 두 갈래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발이 발자취가 여기랑 여기랑 해서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크기로 봤을 때는 새끼입니다. 포획틀의 원리를 내가 뉴트리아다. 뉴트리아면 네. 이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지금 안 되니까 네. 이게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쟤를 먹기 위해서 얘를 밟겠죠. 아, 네네네.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도 다쳐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아 보여드릴까요? 제가 손으로 아주 살짝만 해볼게요. 네. 오 이런 구조구나. 절대 못 나오겠네. 와 여러분들 여기 발자국이 진짜 많아요. 야 이거 다 발자국인데. 와 이거는 뭐지? 딱 봐도 지금 배설물만 빼고 발자국이나 이런 거 발자취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 뭐야? 여기 뒤에 뭐가 움직였는데? 그 지금 누트리아 나올 시간입니다. 야 그래요? 네. 아 진짜로? 뭐 움직였어요? 이거 방금 지나간 것 같은데? 움직이는 놈 지금 뉴트리아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에. 오 진짜로? 지금 이쪽은 생각보다 수심이 딱 뉴트리아 친구들이 수영하기 딱 좋은 수심 높이거든요. 지금 현재 비도 오고 해가지고 이 정도의 생태에서 뉴트리아가 서식한다는 것을 우선은 확인이 되었네요. 우선은 별다른 게 먹을 게 없어 보여도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서 저렇게 다른 식물들 뿌리를 갉아먹으면서 줄기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좀 유일한 좀 동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도 다 잔디처럼 깎여 있죠? 예초기처럼 막 중간중간 막 끊겨 있는데 이것도 뉴트리아들이 먹은 거라고 합니다. 저런 곳에서 뉴트리아가 또 서식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해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설치하고 이제 갈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낙동강 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군청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삐꾸님께서 물어봤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뉴트리아를 포획을 해서 죽은 상태로 이제 가져다 주시는 거 그런 거 절대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에 잡으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풀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탐사 결과 이쪽이 제일 유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잡은 곳입니다. 오, 여기서 네 마리를 잡으셨다고? 네 마리요? 네. 내일 가서 하면 아마 다섯 마리가 될 거예요. 오, 과연. 느낌이 좋다. 제가 뉴트리아가 되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 역시 선생님 이렇게 하면 냄새가 덜한데. 네. 이렇게 하면 먹고 싶어. 어. 네. 아, 지금 뉴트리아 연기하시는 거죠? 네. 자, 우선 이렇게 이제 미끼를 넣었으니까 오늘 밤 자고 아침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포획틀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들어있기를. 우선은 보여드리는 거 플러스 퇴치 목적이기 때문에 잡혀야 그 뒤에가 진행이 되거든요. 왜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어요? 네. 아, 또, 야, 그래도 들어와 임마. 나 이게 물 들어와 갔다 와. 하나 사 임마. 아,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삐꾸님이 먼저 설치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오! 오케이. 뭐야, 어? 뭐야, 뭐야? 잡혔다. 오, 이렇게 오, 드디어 잡혔습니다. 우와. 와. 우와, 대박. 뭐야? 오, 진짜 잡혔다. 오, 진짜 잡혔어요. 이 친구가 진짜 잡힐 줄 몰랐어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와,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삐꾸님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사이즈가 혹시 이 정도면은 좀 작은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꼬리까지 1m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몸 길이도 길면은 60cm까지도 크는데. 몸 길이가요? 네. 지금 얘는 한 30에서 40 될 것 같은데, 몸 길이. 40? 40 정도?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새끼예요, 보니까. 아.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제 설치목의 유트리아과의 이제 포유류라고 합니다. 포유류. 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까 더워서 그랬던 거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이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유트리아의 그 이빨이 진짜 늘었네요, 실제로. 아, 진짜 누렁이네. 양치를 잘 안 해요. 아. 아저씨. 지금 이것도 드립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마리 포획 성공했고요. 이번에 이제 포획트를 이제 삐꾸님께서 그 저수지 쪽에 하나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포획트를 하나 있다고 하시니까 설치했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우선은 여기가 느낌이 좋습니다. 똥도 많고. 오, 잠깐만.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아니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와야, 와야, 와야. 와, 대박. 와. 와, 여러분들 무튼 이렇게 해서 두 마리. 이야, 대박. 한 마리 잡기도 있는 거를 두 마리나 포획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생태계 교란종 뉴트리아, 괴물지라고 하는 그 뉴트리아를 두 마리나 포획을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가 와, 진짜 그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뭐 생태계 교란종이어서 우선은 퇴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갈퀴가 이렇게 있어서 물속에서 굉장히 헤엄이 빠르다고요. 이 친구는 이제 곰에서 나오는 웅담 성분이 뉴트리아한테 15마리, 17마리 양이랑 버금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웅담 성분도 나온다고 하고 뭐 그런데 우선 기생충이 많으니까 절대 생으로 먹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포상금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퇴치 작전을 해서 만약에 생태교란종을 잡으면 보통 이제 베스나 블루기 이런 것들은 뭐 키로당 뭐 5,000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유트리아는 이제 하만면에서는 지금 3만원을 준다고 해요. 우리 이쪽에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작성해야 이제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와. 아, 이게 지금 수정하신 게 17년도. 그럼 4년 동안 한 명도 이걸로 온 사람이 없나요? 그 퇴치하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보상금 개념은 아니니까. 아, 그냥 네, 지자체에서 하고 이제. 아, 저 같은 일반 사람이 온 거는 이제 4년 만이죠. 아, 그렇구나. 아,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네. 오, 와. 감사합니다. 이건 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하만. 아. 와.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화폐를 받아서 그걸 자유롭게 쓰고요. 이제 이렇게 죽은 사체는 보통 처리를 할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부모님 고생하셨죠. 아, 오늘 저는 이렇게 퇴치 작전 했고요. 우리 삐꾸님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퇴치해서 화폐를 받은 걸로 지금 국밥 사먹고 있습니다. 한번 칠 줄은 음료수 두 개.
네네. 어, 잘 먹었습니다. 소금과 고구려. 어,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오, 그래도 남았네요. 현찰 주시네. 네. 갑니다.